요즘 가장 이 정치가 또는 학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하지 않으면 골병 만들지 소득이 별로 없어요. 골병 만들어요, 스마트하게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스마트워크라는 말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안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 중심, 이익 중심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중심 사고는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결코 자기의 태도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돌을 공중으로 던지는 것은 내 선택이야. 그렇죠? 떨어지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 원칙이 거기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바위를 주먹으로 쳤어. 그럼 어떻게 돼? 바위가 아파요? 내 주먹이 아파요? 내 주먹이 아파요. 내 주먹이 아파. 왜 아파요? 그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바위를 치면은 바위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결국 바위는 가만 안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위를 친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의 선택은 원칙이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 원칙은 동서고금, 어떤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돼. 이익중심 사고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중심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자꾸 바뀌어. 왜? 이익 있는 데가 자꾸 바뀌거든.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원칙하게 돼. 무원칙하게 되고 교원영색이 나옵니다. 교원영색이라는 것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해서 상대방을 홀리는 걸 교원영색이라고 그래. 근데 논어에 보면 교원영색 선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논어 전체를 아우르는 공자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말과 얼굴빛을 알랑거리면서 뒷구멍에서는 자기 이권 챙기는 놈은 사람 같은 놈이 없다 그런 말이.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랬어. 자, 요 본질적 가치, 도구적 가치인데 이거 가치론입니다. 가치는 그 속성에 따라서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누기도 합니다. 본질적 가치란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예요. 그 자체가 존재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게 진선미. 진선미 이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효도. 효도, 은혜, 사랑, 감사, 구제, 배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걸 본질적 가치라고 그래. 자, 도구적 가치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뭐예요? 돈, 권력, 직급, 쾌락, 직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구적 가치는 같은 인간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평가를 달리하고 사람마다 가치평가가 달라. 예를 들면 돈이다.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지만은 사람마다 가치평가가 다르고 한 개인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이익중심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것만 추구한다고. 어떻게 그게 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짓이라도 한다. 자, 다음. 존재가치와 사용가치. 또 가치는 그 속성에 존재가치와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존재가치는 있다는 것. 존재하는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용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늙은 부모님. 늙은 부모님 어디다 사용할 거고.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보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 그 자손들이 다 모이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와.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정을 화합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국보나 골동품 존재 가치야. 여러분 남대문 들락달락 해보셨어요? 국보 이러거든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존재 가치라고 그래요. 존재 가치. 사용 가치는 그걸 사용해서 효용을 얻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원칙 중심은 바로 존재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적선지가 필요 여경. 이건 주역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요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된다.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이게 주역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는 경사가 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베푼 선보다 더 큰 보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큰 보답이 돌아온다. 하나는 선을 베풀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대까지 좋다. 그 대꾸로 적 불선지가 필요 여왕이라는 말이 주역에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불선을 행하는 집은 자기가 행한 불선보다 더 큰 재앙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선은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진선미, 은혜, 감사, 배려, 구제, 사랑. 이걸 베풀면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을 받는다. 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구적 가치의 실현이야.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놈이 피해를 보고 말건 나는 알 바 아니고 어떤 놈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건 내가 감사할 바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불선이 되는데 선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불이익, 재앙 그리고 자손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 그렇게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예를 들면 내가 이분을 도우면은 내 몸에 이 저항력이 높아져서 생명이 길어져. 정확하게 그리고 그때 돕는 순간에 치매 균을 죽이는 성분이 거의 10배 이상 들어. 그런데 그러리라고 의도적으로 돕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때 생명이 연장되고 내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게 밝혀진 거야. 의학적으로 그게 적선지가 필요해요. 자, 다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 원칙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요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어요. 왜? 파트너들이 다 원칙에 따라 움직여. 그렇죠? 원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원칙을 교육시켜 놓으면은 리더가 크게 바빠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일과 삶이 조화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대신 이익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은 어떻게 되냐? 그놈의 이익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잘 찾아봐야 돼. 잘 찾아봐야 되니까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리더가 언제 어떤 지시를 할지 모르니까 항상 바쁘고 긴장돼 있어. 그러니까 그 조직은 지리멸렬하게 돼. 매번 지시가 바뀌어. 매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자 시입니다. 주자의 시 잘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야 강변 춘수생. 지난밤에 강가에 봄물이 늘어나니. 춘수니까 봄물이 늘어나니. 몽충 거함 일목영. 몽충은 중국의 군함을 몽충이라고 그러는데 거대한 군함이 터럭처럼 가볍네. 터럭처럼 가볍네. 향내 왕비 초이력. 지금까지 그걸 힘들어 꺼내려고 했는데 왜? 뻘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일 중류 자재행. 오늘 강가운데 저절로 떠다니네. 자,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군함이 뻘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못 끌어내. 그런데 밤에 봄비가 내려서 물이 차니까 저절로 떠올라. 자, 요게 몽충이라는 군함입니다. 중국 옛날 군함인데, 자, 순리 원칙에 따르면, 원칙에 따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린다. 물이 차면은 부력이라는 원리가 작용해서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어?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봇물이 차면 떠오르게 돼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직 스타마스타 될 시기가 아닌데 억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도르래로 줄을 묶어가지고 요놈을 들어 올려야 돼. 뻘에가 처박혀 있는 걸. 엄청나게 무겁죠? 어? 부담이 돼. 근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팔이 아프고 못 들고 있어. 놔버리면 어떡해. 놔버리면 진흙 속에 더 크게 처박혀버려. 이 얘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순리, 원칙에 따르라는 거예요. 수도선부.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뜨게 돼 있으니 억지로 띄우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 파트너가 늘어나면 나는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 어거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뒤탈난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쌓이면 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타마스타 되려면은 스타마스타가 될 수 있도록 밑에서 밀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밀어 올리고 억지로 가다 보면 그것은 밧줄 묶어서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놔버리면 더 깊게 들어가 버려요. 자, 다음. 원칙 중심 리더십. 이건 스티븐 코비라는 유타주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유타주 주도인데요. 거기에 브리검 영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부총장이자 조직관리 교수입니다. 이건 엄청난 학자예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 컨설팅 회사의 CEO입니다. 자, 이분은 이 원칙 중심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리더십 컨설팅을 40년 동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원칙 중심 리더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라고 해놓은 게 몇 가지? 8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끊임없이 배운다. Continually learning. 두 번째는? 서비스 지향적이다. 내 포켓 챙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에너지. 이 사람 옆에 가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온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여기서 균형 잡힌 삶이란 일과 삶을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일벌레도 아니고 게으름뱅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그냥 계속적으로 도전한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너지를 창출한다. 시너지라는 것은 전체가 낱개의 합보다 큰 걸 시너지라고 그래. 이분이 힘이 1이고 1이면 두 분이 합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온다. 이게 시너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 쇄신을 위해 노력. 날마다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끊임없이, 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느냐. 이게 리처드 버그민스터 풀러라는 양반인데 이거 그 세계 천재협회 2대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계산해 보니까 지식이 두 배가 되는 시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지식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1900년까지는 100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태어나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25년이 걸렸는데, 25년이 걸렸죠. 오늘날에는 13개월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가면은 이것이 3일로 단축된다. 그런데 IBM 계산에 의하면 이것이 1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게. 그러니까 오전에 졸업한 놈은 내일 자고 나면은 옛날 거 배우고 나왔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식의 빅뱅, 지식의 발전 속도가 큽니다. 그럼 이 지식을 다 배울 거냐 하는 거예요. 못 배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자, 아인슈타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20세기 최고 천재입니다. 더 배울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달을수록 더 배우고 싶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놈은 나는 다 알아. 그럼 어때요? 그
보통 멍청한 놈이 아니고 뉴턴 천재 중에 천재죠. 아이삭 뉴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의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뉴턴 같은 천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자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도에서 한 강력한 왕이 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알고 저지르는 악이 나쁜 거요? 모르고 저지르는 악이 나쁜 거요? 그랬더니 모르고 저지르는 악이 나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알고 악을 저지르면 악이란 걸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살살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악을 저지른 놈은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니까 과감하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자가 왕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임금님, 뜨거운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뜨겁다고 느낀 놈이 손을 덜 댑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잡은 놈이 손을 더 댑니까? 똑같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악은 무지요. 유일한 선은 압니다. 그런데 유식과 무식은요. 지식의 양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식의 양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지가 알면 몇 퍼센트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뭘 가지고 결정하냐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지식인이라고 그래. 노자는 좀 과격해. 예. 지 부지상 부지지병. 아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 그랬어. 병이다. 그 병이다. 자, 두 번째 서비스 지향적. 서비스 지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 나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게 서비스. 원칙 중심의 리더들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들을 거리고 있는데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의식,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뭘 해줄고 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원칙중심 리더들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양 우화가 있습니다. 서양 우화 신부와 석공우화인데요, 어느 날 중세의 신부가 길을 가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세 명의 석공을 봤습니다. 한 석공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돌 다듬는 한 이 노동자가 봄은 모르겠소, 돌 다듬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험한 일을 하고 있어. 세 번째 석공에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석공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험한 일이지만은 나는 새로운 성전에 놓을 주춧돌을 다듬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돌을 다듬으면 우리가 새로 지을 성전에 주춧돌이 된다. 그럼 누가 더 일을 빨리 더 멋있게 하겠냐 그 말이. 사명감과 책임감과 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애터미도 똑같아요. 애터미에도 세 부류가 있는데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 지금. 본질을 몰라. 로고스를 모르니까 그래. 두 번째는 하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익중심 사고를 합니다. 뭘 하면 내 소득이 올라갈 거. 어떤 놈이 피해를 보건 말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고. 세 번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다단계지만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그리고 잡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성공이 더 아름답게 성공한다는 얘기를 지금 서양 우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여기 보면은 원칙 중심 사고를 하는 리더는 항상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유쾌해. 그리고 일이 잘 되겠지. 왜? 내가 원칙에 따라 하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익 중심 사고는 항상 표정이 무겁고 바빠. 왜냐하면 이놈의 이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주시를 해야 되고 항상 긴장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들어있어요. 스티븐 코비 책에 들어있어. 자 다음 다른 사람을 믿는다. 사람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믿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 사람을 발전시키면 장래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미래 그 잠재력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잠재.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 상관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웃음 많이 본 사람이죠. 임상옥. 야, 이 말은 진짜 명언입니다. 자,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뭘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남기면서 사람을 쫓아내. 사람을 버려. 사람을 버리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나가.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단계 사업은요, 사람을 남기면 이익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남기면 나중에 이익이 남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임상옥은 안 거예요. 조선조 최고 부자입니다. 거상 임상옥인데, 자, 거기 보면은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게 사지만 큰 장사는 결국 누구를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깁니다. 이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 계속 이익을 쫓는 사람은 사람을 버려. 사람을 내버린다고. 왜? 그놈 지금 붙들고 있어봐야 이제 먹을 거 다 먹었고, 다른 놈한테 붙어야 더 이익이야. 그럼 그 사람을 버려. 은혜, 감사, 그런 걸 전혀 몰라. 배려, 전혀 몰라. 그런데 비참해져요. 나중에 비참해져. 직급, 그 다음에 돈은 벌었는데 사람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기면 어떻게 돼? 큰 돈을 벌게 돼 있어요. 큰 돈을 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선후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임상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랄프 왈도 에머슨. 미국의 오늘날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을 정착시킨 그런 철학자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다. 믿으면 나에게 충실해져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들은 위대함을 보여줄 것이다. 위대하다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계속 구박하면 안는다는 거예요. 이 웨런 벤지스라는 사람은 오늘날 리더십을 리더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것을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워런 베니스라는 사람인데, 상호 신뢰가 없으면 리더십 자체가 모순이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가 없으면 그건 리더십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폰서를 못 믿어. 왜 못 믿겠어요? 사람이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덕성, 하나는 능력이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 못 믿어요. 사람 그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무골 호인 도덕군자인데 능력이 없어. 그럼 그 스폰서를 누가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비도덕적이야. 지 주머니만 챙겨. 그건 못 믿습니다. 그렇죠? 신뢰를 창출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성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 못 믿어요. 자, 다음. 아까 잠재력을 믿는다고 그랬죠.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세계는 우리의 능력의 10%밖에 되질 않아요. 이 잠재의식이 90%, 여기에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재력은 나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런데 이게 개발하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중심 리더는 이 사람의 잠재력을 믿는 거지 여기에 조그만 현재력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이것은 바로 일과 삶의 조화입니다. 일벌레도 아니고 게으러 터지고 노는 놈도 아니고 일과 삶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자기 인생, 지적이며 건전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인생을 몸으로, 이것은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면서 내가 새로운 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너지를 활용한다. 시너지를 활용하면 윈윈이야, 시너지. 다시 말하면 일을 스마트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서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한다는 게, 그럼 윈윈일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나오죠. 자기 파트너하고도 윈윈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파트너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가 내 이익을 위해서 스폰서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일을 해나가는 게, 왜? 이 사람은 원칙을 지키니까 그렇다면, 원칙. 이익 중심이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자기 쇄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쇄신, 몸 쇄신. 운동하는 것도 쇄신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쇄신이고, 계속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도 쇄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고물딱지 돼버려요. 자, 원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원칙에 따르면 또 파트너들을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면 스폰서가 편해. 거기에 따라 행동하니까. 그러나 편법을 가르쳐주면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해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빠. 나중에 결과는 엉망이야. 자, 어떻게 do just now. 하기 싫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걸 권장합니다. 오늘날은 취직이 아니라 창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직업의 80 내지 90%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당신을 고용할 직장은 더 이상 없다. 당신 직장을 당신이 만들어라. 그렇게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두 투게더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두 아던트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스폰서를 전 많이 봤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나는 먹고 살 거 있고 그런데 어때요? 파트너들은 끼니를 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간절하지가 않아. 그러면 저도 성공 못하고 파트너도 성공 못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뭐예요? 누나 끼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주 뿌리를 파버려. 애터미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깡다구가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이건 애터미는 모든 시스템이 성공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공하느냐? 깡다구 있는 사람만 성공해. 깡다구. 자, 깡다구를 길려가지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